드디어 여수 낭도에서의 4박 5일간의 여정이 시작되는 날. 오늘 처음 보는 건데도 이렇게 화기애애하다니 역시 청춘은 청춘인가 봅니다. 같이 버스 타고 왔어요. 광주 같이 살아가지고 온순해 보여 사람이. 온순해 보이는데 뭔가 잘 맞을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드디어 네 명의 청춘들이 한 자리에 모였는데요. 굉장히 인상이 좋으시네요 두 분 다. 그쵸? 네. 그런 소리 많이 들어요. 아. 아이고 안녕하세요. 마지막으로 멘토까지 네. 합류했습니다. 오늘 뭐 어느 섬에 가는지는 네. 알고 있어요? 낭도. 낭도. 네. 기대가 많이 되겠네. 섬 들어갑시다. 네. 네. 저 멀리 보이는 섬들 중 하나에 제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니까 좀 답답한 느낌이 좀 강한 것 같아요. 스무 살 돼서 처음 여행을 간 거죠. 그것도 부모님 도움 없이. 그래서 좀 뭔가 뜻깊은 시간 보내고 가고 싶어요. 저희 오기 전에 막 메시지 주고받고 하긴 했는데 너무 말이 없으셔가지고 다들 잘 누구와 누군지 잘 모르고 그러는데 그래도 다들 인상이 좋으시고 그래가지고 금방 친해질 것 같아요. 낯선 환경에서 이제 낯선 친구들이랑 있어서 좀 힘든데 그래도 열심히 친구들과 좋은 추억 쌓도록 제가 할 수 있는 거 열심히 하겠습니다. 섬으로 여행을 떠나는 것도 오로지 나만을 위한 시간도 처음이라는 네 사람. 난 사진 한 2년? 처음 만나는 거라 어색할 법도 한데 함께 여행을 한다는 것만으로도 친해질 이유는 충분한가 봅니다. 이번 여정의 목적지는 섬의 모양이 마치 여우를 닮았다고 해서 이름 붙여진 낭도. 낭도의 형제섬이라 불리는 사도 추도와 더불어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공룡 발자국 화석지로 이름을 알린 섬이지요. 낭도는 뭐 주변 그 섬 사도와 함께 공룡 발자국 화석이 대량으로 발견이 돼서 전국적으로 유명한 섬이 됐죠. 주변의 다른 섬들에 비해서 과거의 옛스러운 모습들이 굉장히 좀 많이 남아있는 섬 중에 하나예요. 당산도 있고 공수대로 활용을 했던 그 흔적들도 남아 있고 그래서 역사적으로도 굉장히 좀 중요한 섬이긴 한데. 낭도에 도착하자마자 마을 구경에 나서는 멘토와 청춘들. 과연 어떤 풍경들이 이들을 기다리고 있을까요? 이야 진짜 풍경 이쁘지? 네 진짜. 바람도 선선하고 햇빛도 좋고 네. 물색도 너무 이쁘다. 진짜 에메랄드 빛인 거 그지? 네. 바다에 박힌 보석 같은 섬들 누구나 이곳에 서면 사진 작가가 될 것 같습니다. 사진이 그 자연 배경과 어울려서 그 최고의 조화를 만들어내는 것 같아요. 도시에서는 찍을 수 없는 듯한 그런 사진. 오늘 날씨가 너무 좋아가지고. 진짜 바다 색깔도 너무 예쁘고 빨리 내일 돼서 사도도 가보고 싶고. 일상에서 벗어난 여유로운 시간과 낭도가 펼쳐놓은 그림 같은 풍경들. 지금 이 시간이 행복한 이유겠지요. 낭도의 또 다른 선물을 만나러 가는 길. 마치 기다렸다는 듯 에메랄드빛 바다가 청춘들을 반겨주는데요. 바로 고운 금빛 모래가 펼쳐진 장사금 해수욕장. 이곳에 도착하니 모두들 장난기가 발동합니다. 박수 한번 해봐. 이 물이 얼마나 깨끗한지 혹은 따뜻한지 찬지 이런 거 좀 맛은 어떤지 가위바위보로 하자 가위바위보로 딱 아니 두 명 수영 제일 잘하잖아 그지? 아 그럼 할 말 잘하는 사람 해야지. 박진석 중국이랑 같이 하자. 박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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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이크 없어요. 이왕 이렇게 된 거 바다에 함께 들어가자는 진섭이와 그럴 마음이 전혀 없는 진곤이
저건 안 들어가겠다는 거잖아. 하지만 여기서 포기하지 않고 진곤이 몰래 작전을 세우는데요. 아이고, 결국 진곤이를 안고 바다에 뛰어든 진섭이. 모두의 바람대로 두 사람의 동반 입수 대성공입니다. 남자네. 추워? 얼어 죽을 것 같아요. 저것도 알겠네. 잊지 못할 추억을 하나 남긴 것 같아요. 아, 추워! 어, 진짜 추워! 어, 진짜 추워! 미안해. 믿을 남자 하나도 추워. 그렇게 두고두고 기억에 남을 섬에서의 신고식을 치르고 특별한 준비를 서두르는 네 사람. 바로 청춘들의 최대 관심사였던 바다 낚시인데요. 줄 여기다 좀 끼워야 돼. 네. 이 사이사이. 낚시 선생님의 1:1 지도를 받으며 본격적인 낚시 준비에 나서는 청춘들. 낚시 초보라 그런지 모든 게 서툴지만 우리의 청춘들 배우려는 자세만큼은 진지합니다. 구경하거나 아니면 옆에서 낚시를 하는 거를 도와오기만 했지 이렇게 직접 하는 건 처음인 것 같아요. 욕심에서는 많이 잡고 싶지만 이제 저는 이번이 낚시 처음이어서 그냥 한 마리만 잡아도 되게 기분 좋을 것 같아요. 예전에는 좀 기다리는 것도 막 지루하고 이래가지고 잡을 생각도 안 했는데 이제는 그래도 뭔가 좀 하면 해볼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어서 해보고 싶었어요. 세월을 낚으러 가자. 세월이 아니라 얼척을 낚으러 가야지. 과연 한 마리나 제대로 잡을 수 있을지 기대 반 걱정 반으로 낚싯배에 오르는데요. 안녕하세요. 배를 타고 10여 분 정도 달려 낭도에서도 알아준다는 낚시 포인트로 향한 네 사람. 드디어 모든 준비 끝. 이제 골라 잡을 일만 남았습니다. 골랑 감중놈. 저. 그다음 너다리미. 그다음에 저 도다리. 도다리 좋지. 뭐가 제일 맛있어요? 도다리가 제일 맛있지. 아, 도다리. 감중놈에. 도다리로 감중놈 갑시다. 하고. 나 도다리로 갈래. 요즘 물이 좋다는 도다리를 목표로 낚시에 나서는데요. 그런데 도다리는커녕 잡어 한 마리도 보이질 않습니다. 아무 느낌이 없어요, 지금. 지렁이 빠진 거 아니겠죠? 한시도 눈을 떼지 않고 입질을 기다리던 그때. 올려봐, 올려봐. 어? 지은이에게 뭔가 신호가 온 모양입니다. 어, 쭈꾸미, 쭈꾸미! 아! 왜요? 놓쳤어! 근데 이게 물렸다가도 빠지기도 하는구나, 진짜. 감이 와요? 네. 어, 어때, 어때, 어때? 나도 알려주라. 근데 뭔가 팽팽해, 계속. 아, 진짜? 말 끝나기가 무섭게 제법 굵직한 녀석을 잡아올린 정민이. 결국 손맛을 가장 먼저 본 영광의 주인공이 됐습니다. 해를 뜨면 아주 쫄깃하게 맛있어요. 아, 진짜요? 잠하세요, 잠깐. 한 마리 잡고 나니 재미가 붙은 정민이. 1호로 잡았네요. 네, 그러니까요. 진짜 저도 너무 감격스러워요. 아, 뭔가 아니겠지, 아니겠지 했는데 올렸는데 뭔가 좀 그 새로운? 아, 뭔가 좀 하고 싶어요, 계속. 이 맛에 사람들이 낚시를 하는 것 같아요. 왜 그래? 입질 안 떠요? 이제 오려나, 저제 오려나 묵묵하게 기다리던 진섭이도 짜릿한 손맛을 보고 오, 좋구나! 우와! 여세를 몰아 지윤이까지 굵직한 노래미를 건졌는데요. 낚시는 처음이라더니 실력이 대단합니다. 1등이 실패 이후로 최고네. 깜짝 놀랐어요. 이 와중에 기술이 부족한 건지 운이 부족한 건지 이렇다 할 소식이 없는 진곤이. 저랑 안 맞는 것 같아요. 저는
못 잡겠어요 진짜. 안 잡혀요 전혀. 무슨 느낌인지도 모르겠고. 다 잘 안 잡히죠. 네. 그러면 우리 여기서 손나선 씨는 조금 이따 하고 갯바위로 한번 해보시. 갯바위로. 네. 이대로 돌아가긴 아쉬운 청춘들. 인근 갯바위로 포인트를 옮겨 두 번째 도전을 시작하는데요. 마음 같아선 수십 마리도 잡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과연 고기 구경이나 할 수 있을까요? 그렇게 진섭이와 진곤이가 갯바위 낚시에 도전장을 내민 사이 지훈이와 정민이는 갯것들을 따느라 정신이 없는데요. 더 크다! 이보다 더 신선하고 풍요롭고 인심 좋은 시장이 또 있을까요? 오. 고동부터 삭갓조개까지 종류도 가지가지 갯것들 따는 재미가 쏠쏠합니다. 저번 편에서 갔던 분들이 이거 딴거 봤거든요. 제 말. 고동은 삶아 먹어도 되고 국에 넣어도 먹어도 될 것 같고 제 말은 무쳐먹으면 맛있을 것 같아요. 가족끼리 여행 갔을 때 고동 따본 적 있어요. 이 거북이요. 오. 와, 제 거북이 등껍질같이 생겼다. 그게 뭐라고요? 거북선이래요. 그 거북선 아닌데. 거북선 아니래. 배말이 이거고. 배말. 이게 군봇이래. 거북선은 진짜 이렇게 거북이 손 모양처럼 생겼다.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아는 척하네요. 잘못 본 것 같습니다. 배말 따볼까 이제? 낚시도 좋고 갯것들을 따는 것도 좋지만 뭐니 뭐니 해도 먹을 때가 가장 행복하다는 청춘들. 라면 먹자. 거기에 바다 한가운데서 즐기는 라면이라니 진수성찬 부럽지 않습니다. 다 잡았는데 혼자 못 잡았네 생각해보니까. 내랑 먹고 있네. 아니야 설거지해야지. 그래 괜찮네 다. 진짜 더해. 아 눈물이 눈물이. 나도 한 마리라도 잡아야지. 안가 도움 좀 줘. 어 팁들은 나한테 알려달란 말이야. 팁 그런 거 없어. 운이야. 맞아. 뭘 운이야. 서로가 있어 더욱 즐거운 시간입니다. 그날 저녁. 쫄깃쫄깃한 회부터 매운탕까지 오늘 바다에서 잡은 녀석들로 푸짐한 한상이 차려졌습니다. 네가 제일 많이 잡았구나. 네, 두 마리 잡았어요. 그러면은 너부터 한 점 먹어봐야 되겠네. 선생님 먼저 드세요. 아니야 아니야. 잡은 나는 아니에요. 한 마리만 더 잡았어도 제가 먼저 먹을 수 있어요. 오독오독 씹히는 속살에 입이 즐거워지는 시간. 맛있지. 음식 좋고 함께하는 사람들 좋으니 이런 꿀맛이 없습니다. 진짜 맛있다. 쫄깃한. 정말 먹어 빨리. 네. 안 잡았다고. 아니 자꾸 눈치가 여기저기 많아가지고 그런지. 너 신경 안 쓰니까 빨리 먹어. 먹어. 어때? 한 입씩 먹으니까? 아니 물에 빠졌다가 나와서 그런지 좀 좀 으슬으슬한 느낌이 있어가지고. 이제 매운탕 먹고 힘내야죠. 누구 때문에 들어갔는데? 응? 누구 때문에 들어갔는데? 화창한 풍경이랑 바다랑 이런 거 봐서 너무 기분 좋았고 되게 오늘 첫날이어서 조금 친구들하고 어색하긴 했는데 그래도 재밌었어요. 외박도 안 되는데 이렇게 여행 오는 것도 너무 신기했고 그래서 좀 처음 본 친구들이랑 좋은 추억 만들고 가고 싶어요. 오늘이 첫날인데 막 이것저것 해가지고 지금 정신이 하나도 없습니다. 근데 내일이나 이제 내일모레가 되면 조금 더 이제 섬에 대해서 좀 더 세세하게 관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섬에 들어왔다는 것 자체가 저한테는 큰 도전이었어요. 앞으로의 4일, 네, 그 이상의 기간이 좀 더 기대가 됩니다. 다음 날 아침, 오늘은 어떤 이야기가 청춘들을 기다리고 있을까요?
일찍부터 지윤이와 정민이는 민박집 할머니와 특별한 나들이에 나섰습니다. 요즘 한창이라는 봄나무를 찾아 나선 길. 바람도 좋고 생기 가득한 초록빛 풍경이 펼쳐지니 마치 소풍 가는 기분입니다. 여기 뭐야? 여기 있다. 여기 있다. 여기 어디요? 여기 있다. 여기. 여기? 네? 아 여기? 아 여기. 아. 할머니가 처음 찾은 녀석은 바로 36가지의 풍을 예방한다고 하여 이름 붙여진 방풍나물. 매일 적적하게 홀로 작업을 했는데 오늘은 청춘들이 말동무를 해주니 늘 하던 작업인데도 재미가 납니다. 근데 혹시 이걸로 어떤 거 만들어 먹을 수 있어요? 요거는 나물, 물 팔팔 끓여갖고 저거 소금잔치 보였고 파를 뒤채냐 된장하고 고추장하고 딱 무쳐놓으면 양냄새가 나고 참 맛있어. 오늘 또 안 냄새가 좋아. 좀 씁쓸한 냄새? 어. 약간 약재 같은. 낭도에 이 방풍나물이 유명합니까? 네, 요거 방풍이 유명하고 추나물이 유명하고 미나리. 요 밑에 저 그 논에가 미나리가 자연산이 많이 나. 보니까 손녀 같죠? 우리 손녀들거든. 우리 손녀. 우리 큰 손주가 지금 대학교 2학년. 아 진짜요? 저도 2학년. 딸이요. 또 이제 1학년 또 조대 1학년 들어가고. 제가 조대 다녀요. 그래? 네. 조대 다녀? 네, 네. 조대 1학년이. 아. 우리 애기는 자네는. 저는 이제 4학년. 아이고 그래. 네. 엄마 우리 애기가 엄마나 후배다. 네. 봄 기운 가득 담은 봄나물 하나에 행복한 오후입니다. 한창 봄나물 많이 먹을 때잖아요. 또 몸에도 좋고. 그래서 어떻게 이거를 다 따는 방법도 다르고 다르잖아요. 수확하는 방법도 어떻게 이거를 수확해서 만들어 먹는지도 한번 제가 직접 체험해 보면서 느껴보고 싶었어요. 사진 한 장에 할머니와의 추억을 남기고 낭도를 푸르게 물들인 또 다른 봄 손님을 찾으러 나섰는데요. 미나리 어떤 거예요? 미나리 요거. 아 이런 게 다 미나리예요? 미나리. 아 이런 거요? 봄나물 캐는 재미에 시간 가는 줄 모르는 지윤이와 정민이. 도시에선 늘 바쁘게 살다 보니 계절이 가는지 오는지도 모르고 지내는데요. 우리 청춘들 오늘 제대로 봄을 느껴봅니다. 봄 냄새. 냄새가 좋아. 뭔가 좀 기분이 상쾌해지는 느낌? 정민이가 그렇게 미나리를 들고 있으니까 낭도 미나리 처녀 같아. 미나리. 잘 어울린다. 낭도의 자연. 아, 좀 농촌이랑 잘 어울리나 봐. 아침 때도 너무 비로. 부지런히 캐다 보니 그 맛이 궁금해지는 낭도의 미나리 처녀 정민이. 그러면 이걸로 미나리 무침 오늘 해 먹을 수 있는 거예요? 해가지고 가서 이제 같이 해 먹자고. 나 혼자서도 못했지. 또 가서 따듬어야 되고. 아, 손이 많이 가네. 그 사이 강재윤 소장은 여수 낭도의 최고봉인 상산으로 향했는데요. 해발 283m. 낭도의 숨은 이야기와 마주하고 낭도가 자랑하는 진짜 풍경을 보기 위해선 꼭 올라야 하는 산이지요. 사도구나. 상산 가는 길의 명물은 낭도의 상징으로 통하는 명품 소나무. 그 역사가 무려 500년이나 됐다는 것도 놀라운데 이 나무엔 특별한 이야기가 담겨 있답니다. 500년 송이라고 해요. 옛날에 낭도에도 잘 사는 집에는 머슴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 머슴들이 힘들고 지치고 뭐 고달프고 할 때 신세한탄도 하고 시름도 돌고 그랬던 피난처가 돼주던 그런 나무이고.
걷는 내내 지루할 틈 없이 이야기를 건네는 낭도의 상산. 드디어 정상에 오르면 낭도가 품은 푸른 보석들이 한눈에 들어옵니다. 여기 올라와서 보면 이제 여수 지역의 섬들은 물론 순천이나 고흥까지도 한눈에 전망할 수 있는 굉장히 전망이 빼어난 곳이죠. 지금 이렇게 돌무더기가 잔뜩 쌓여 있는데 과거에 이 자리가 봉수대였다는 거죠. 바다에 뭐 회적이나 왜구들이 출몰을 하면은 여수에 있는 전라 좌수영까지 전달이 되죠. 낭도의 버팀목이 되어주는 상산. 오늘도 다양한 이야기를 안고 반가운 손님을 기다리고 있겠지요. 그 시각 여산마을 이장님 댁 조업에 따라 나서기로 한 초보 어부 진석이와 진건이. 고기잡이는 처음인데 과연 잘 해낼 수 있을까요? 걱정 반 기대 반으로 작업이 시작됐습니다. 자, 올라옵니다. 뭐 올라가요? 오! 오! 우와, 진짜 크다! 너무다. 농어예요? 우와! 잡았네! 정지, 정지! 이야, 시작이 좋은데요? 몸물, 몸물. 어디 근데 한 사람이 몸물을 무서워하면 안 되지. 저한테 쏘면 어떡해요? 우와! 우와! 농어에 갑오징어, 간지미까지 다양한 제철 생선들이 줄줄입니다. 우와, 얼마나 대박 크다. 이거 완전 진짜 못생긴 저 같아요. 우와, 방금도 올랐네. 방금도? 이어서 바다의 황태자라 불리는 귀한 감성돔까지 떡하니 올라오고. 진짜 크다! 웬만해선 보기 힘들다는 노란 가오리까지 청춘들을 마중 나옵니다. 가오리는 여기에 독이 있어가지고 절대로 만지면 안 됩니다. 이 꼬리가 위험한 게 아니라 이 화살이 위험하답니다. 화살을 꼭 이게 칼같이 생겨가지고 이게 이렇게 그렇게 나와갖고 한 번 들어가면 잘 안 빠져요. 이게 진짜 아싸 가오리입니다. 지금 이 낭도에서 주로 많이 잡히는 고기들이 어떤 거예요? 요즘에는 오징어하고 간재미. 아, 그래서 오늘 이렇게 한가득 올라왔네요. 네. 학생들이 와서 또 학생들 대접하려고 가오리까지 걸렸네요. 오늘 그물도 두둑하겠다. 갑오징어로 인심을 내는 이장님. 입안에 침 안 돌아? 지금 장난 아니에요 지금. 침이 지금 여기 바다를 이루었어도 말이 없을 정도로 진짜 침이 지금 막 줄줄 새고 있는 것 같아요. 이장님부터. 막 잡은 싱싱한 갑오징어 회 두 마라면 잔소리겠지요? 한 마리. 오! 밖에서 먹는 오징어 회는 엄청 막 가늘게 썰어주잖아요. 그래서 막 씻는 맛도 없는데 이건 진짜 엄청 두툼한 게 진짜 맛있어요. 오늘 땅덩이랑 고생했으니까 한입. 예. 제일 맛있습니다. 제가 먹어본 오징어 중에서. 어떻게 또 와야겠어. 저희가 좀 맛있게 힘 먹으면 네, 감사합니다. 선장님 거는 어디 있어요? 선장님 거? 네. 선장님 것도 많이. 아 좋아. 이렇게 손님 좀 오셨는데 나가 뭐 낚아 챙기면 안 되지. 저희 집 주명 살려주신 분 입에 물은 못 가져왔으면.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녁에 맛있게 먹어. 예. 몸은 좀 힘들어도 마을로 돌아가는 발걸음은 가벼운 두 사람입니다. 배 타고 나간 것밖에 없어서 섬에 적응했다고 하긴 힘든데 그래도 좀 아 섬에 왔구나. 그리고 지금 섬에서 뭔가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구나라는 거는 좀 느끼는 것 같아요. 이제 뭔가 이렇게 쓸쓸한 것 같기도 한데 자세히 보면은 편하고 여유 있고 낭도 좋습니다. 한편 마을에 도착하자마자 할머니를 도와 저녁 준비에 나선 지윤이와 정민이. 방금 캐온 싱싱한 것들이니 요리는 복잡할 게 없습니다.
미나리와 방풍을 다듬어 끓는 물에 살짝 데치기만 하면 음식의 반은 완성된 셈인데요. 정말 고생하셨어요. 수고하셨어요. 거기에 기본 양념 넣고 조물조물 무쳐내면 끝. 이렇게 넣어서 버무리는 거예요? 이렇게. 하루 종일 고단했을 법도 한데 손녀 같은 청춘들 먹일 생각에 할머니는 없던 힘도 납니다. 맛있어. 안 써. 그게 안 쓰지? 아까 되게 쓴 냄새 났는데. 이제 이날이 이날이에요? 소고추장이에요?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순간이 자식들 입에 맛있는 거 넣어줄 때라는 할머니. 우리 청춘들에게 하나라도 더 먹이고 싶은가 봅니다. 저도. 할머니 손이 크신 것 같아요. 할머니가 옛날에부터서 네. 많이 해야지 여럿이 넣어먹고 남들에도 남으면 좋아. 할머니는 언제부터 여기 낭도에서 하셨어요? 23살 먹어서 결혼해갖고 지금 73살이야. 그게 몇 년 됐는가. 아 그럼 시집 가고 나서 여기로 오신 거네요? 정말로 아주 우리 낭도가 빛낸 것 같아. 젊은이들이 너무 많이 와가지고 가보면 이제 너무 서운하겠네. 저도 외할머니 집 멀다 보니까 명절 때 아니면 잘 못 보고 저희가 가거나 할머니가 오셔야 되는데 저도 학교 다니느라 바쁘고 뭔가 할머니 생각도 되게 많이 나고 아 연락도 자주 드려야겠구나 이런 생각 되게 많이 했어요. 섬에 지금 살고 계시는 할머니, 할아버지도 만나고 그러다 보니까 더 좀 이제 섬에 애착도 점점 생기는 것 같고 다음에도 한번 또 이렇게 낭도를 올 일이 있으면은 할머니 찾아뵙고 싶기도 하고 많이 생각날 것 같아요. 셋째 날 아침. 오늘은 친구들과 떨어져 일찍부터 나서는 진곤이 섬에 오기 전부터 꼭 하고 싶었던 게 있었다고 하는데요. 아무래도 그 우편물을 직접 주시는 분이다 보니까 그 섬에 대해 잘 알고 또 많이 그 주민들과 교류 같은 게 있었을 것 같아서. 선생님 안녕하세요. 아, 어서 오세요. 특이하네요. 그 우체부 하면 원래 오토바이에 그렇게 뒤에 우체통이 있는데 배를 타고 가시는 게. 한번 떨어졌잖아요. 섬이 연결이 안 되고. 그러니까 배를 타고 빙 도는 거지. 세 개 섬을 돌아요. 이제 나 한나 하는 게 세 개 섬, 네 개 섬을 돌고 또 각 마을에 다 있어지 병원이. 더 가도 될까요? 올해로 16년째 섬 마을 집병원을 맡고 있는 조상호 씨. 매일 백야항에 있는 우체국으로 출근해 물건을 수거한 다음 각 섬을 돌며 우편물을 배달하는 게 그의 역할이지요. 이름을 다 하니까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바로? 반송합니다. 요 이사를 갔습니다. 이렇게 표시해가지고 네. 다시 돌리고 납니다. 옛날에 하신 분들 이사 가고 없는 분들이 많이. 바다 건너 육지의 소식을 실어다 주는 섬마을 집배원. 그의 배달 여정은 사도에서 시작해 추도를 거쳐 낭도와 적금도로 이어집니다. 일단 배로 바다를 건너고 오토바이로 마을을 누비며 물건을 전달하는데요. 이곳에서 나고 자란 토박이답게 이름만 봐도 척하면 척입니다. 안녕하세요. 곤무 할아버지. 오, 아무 넣은 것 같은데. 잘 오세요. 이면 놔두고 가도 돼요? 이따 퇴근 시간 되면은 전화해 주면은 다 확인하고 또 통화하고 확인을 해. 이게 시골이 그래 좋은 거라. 와, 도시에서 상상도 못하겠다. 도시 같은 건 안 되지. 섬이 뭔가 인심도 후하고 서로 이렇게 공동체로 연결돼 있다는 느낌이랄까? 그런 거라서 보기 좋은 것 같아요.
우체통 있죠, 우체통. 거기다 뽑아놓고 오라고. 네. 도시와는 많이 다른 섬마을 우편 배달이 그저 신기하기만 한 증거니. 출발! 출발! 내친김에 듬직한 보조 역할까지 톡톡하게 하는데요. 세금 계산서? 그게 우편으로 왔는데 그거를 직접 내주시기까지 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놀랐고, 아, 또 통장 정리나 그런 것도 한다고 하셔가지고 대가성으로 하는 게 아니라 그 섬 사람들 서로 간에 봉사 정신이라 이렇게 품앗이? 품앗이 같은 느낌이라서 더 보기 좋았던 것 같아요. 그 사이 낭도의 이웃섬 사도로 향한 세 명의 청춘들. 섬 주위에 모래가 많아 이름 붙여진 사도는 추도와 시루섬 등 일곱 개 섬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바닷물이 가장 많이 빠지는 날이 되면 바닷길로 연결되는 추도와 함께 공룡 화석지로 유명한 섬이지요. 사도에 도착하자마자 과거로의 여행이 시작됐는데요. 이거 맞아요? 이거 맞아요? 어, 그것도 발자국 같다. 근데 이거 되게 크다. 발이 세 개였나 보다. 어, 발, 어, 저, 발가락이. 발가락 세 개네. 이것도 발자국. 하나, 둘, 셋. 어, 발자국 크지. 어, 또 찾아봐. 여기 금방 보이네. 저기. 여기. 그래. 여기. 여기 딱 봐봐, 이거 완전히 그냥. 그지? 네. 두세 마리가 다 이렇게. 같이 간 것 같은데. 여기도 엄청 많아. 이렇게 많아. 그 발톱 자국까지 있잖아, 봐봐. 그지? 엄청나네. 아, 여기 세 개잖아, 발톱. 아, 네네네. 세 개. 이렇게. 오, 너도 공룡 못지 않은데? 그게 이거? 오, 진짜 손 같다. 제가 생각했던 이게 발자국 같은 경우는 막 깊게 파여가지고 엄청 클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작았고, 돌 같은 게 막 공룡이 이렇게 놔둔 것처럼 바위가 인공적으로 보인 것처럼 딱딱딱딱 놔뒀는데 그런 것도 있었고, 바다에 이렇게 화석이 있는 것도 좀 저한테는 색다른 것 같아서. 실제로 처음 보는 거여가지고 정말 신기해요. 이번엔 오랜 세월 바람과 파도에 깎인 웅장한 기암 괴석들이 청춘들을 반겨줍니다. 뭐? 저기가 우와. 무슨 얼굴 모양 같지? 어, 진짜요? 그래서 저기 얼굴 바위라고 하는 거죠. 얼굴? 코하고 눈하고 얼굴 밑에 입하고. 아, 진짜. 신기하리만큼 사람을 닮은 얼굴 바위부터 용꼬리 모양의 용미암을 보니 절로 감탄이 쏟아져 나오는 청춘들. 엄청 큰 용인가 보네. 네. 꼬리가 이 정도면. 자, 용 타고 갈까? 우리 전부 다들 앉아봐. 용 한번 타보자. 오랜 세월이 쌓이고 쌓여 겹겹이 만들어낸 자연의 조각품들. 바로 신비의 섬 사도가 선사한 또 다른 즐거움이겠지요. 그림 같은 풍경을 뒤로 하고 갯가로 나선 청춘들. 아이고, 아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무슨 작업하세요? 예. 아, 비말. 비말 잡으시구나. 보통 군보. 군보. 요거 요거 요거. 군보. 전복 사춘에. 네. 예. 맛있어. 어, 맛있어. 쫄깃쫄깃해. 전복 사춘. 맛있겠다. 군보. 청춘들에겐 낯설지만 바다 하나 믿고 살아온 할머님에겐 귀한 녀석들이지요. 여군보는 또 보드라와. 맛도 달라요? 그렇지. 그렇구나. 칼 갖다 주면 누가 하겠는가? 네. 장갑이랑 갖다 주면. 네. 흐리라 그럼 나 갖다 줄게. 할머니는 쉽게 따던 갯것들이 청춘들의 손이 닿는 순간 좀처럼 떨어질 생각을 안 하는데요. 붙어가지고. 아, 붙다. 이제 하나 있어. 사계절 마를 날 없다는 섬 안악들의 보물 창고.
부지런히 뜯다 보니 어느새 청춘들의 바구니에도 갯것들이 한가득입니다. 올리고 올리고 됐다. 저 이거 빨리 먹고 싶어요. 어떤 것을? 이거. 저 이거. 우리가 딴 거. 그걸 나가 만들어야 될 건데 그건 이제 물 뒤갖고 요 시간이 많이 걸려서 안 돼. 그리고 배고파 죽어본단데. 얼른 가자. 감사합니다. 밥 먹으러 가자. 가자. 감사합니다. 입으로 들어갈 생각에 절로 기분이 좋아지는 우리의 청춘들. 통통하게 살 오른 군부며 삿갓 조개까지 이 좋은 갯것들을 앞마당에 두고 있으니 매일 싱싱한 바다가 밥상 위에 오른다는 장성래 할머니. 할머니. 재료 하나하나 할머니 손길이 닿은 건강 밥상입니다. 감동적인 밥상이지? 네. 진짜 좀 맛있어 보여요. 시볼까? 맛 볼까? 한 번씩? 잘 사봐. 네. 한번 먹어봐. 네, 먹어보겠습니다. 아, 야. 오늘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맛있다. 다 맛있지? 예. 뭐든 맛있게 키워내는 바다와 할머니의 진한 손맛이 더해진 푸짐한 밥상. 진짜 맛있지?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다. 고동 엄청 쫄깃쫄깃해. 고동. 자극적인 음식에 길들여진 청춘들의 입맛에도 딱 맞는 모양입니다. 진짜 말랑거나. 이 맛이 그리워 섬을 떠날 수 없다는 장성래 할머니. 그리고 언제 또 이 음식을 맛볼 수 있을지 두고두고 이 맛이 그리울 것 같은 청춘들입니다. 또 이런 거 있다 먹지. 미역도 따서 얼마나 기쁜가. 대다 팔기도 하고 또 사람들 오면은 또 기쁘게 해줄 수도 있고. 여기 와서 두부를 먹었는데 여기는 그냥 익숙한 맛이 아니라 좀 신선한 맛도 있고 계속 손이 가요. 너무 맛있고 진짜 계속 진짜 아까 오빠 말대로 계속 손이 가고 진짜 맛있어요. 이건 진짜 말로 하면 안 되고 이거 진짜 직접 드셔봐야 돼요. 다른 이거 보시는 분들이 화면으로만 먹잖아요. 그래서 너무 아쉽고 그냥 직접 와서 드셔보시면 좋겠어요. 드디어 섬에서의 마지막 날. 그동안 미뤄왔던 일을 하느라 마지막 날까지 바쁜 청춘들. 아침부터 어디로 가는 걸까요?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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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뭐 하시고 계세요? 마늘 쫑기. 요렇게 뽑나. 바로 마늘의 줄기인 마늘종을 뽑는 작업입니다. 낭부 마늘은 유명해, 진짜. 요 저 밭에가 모래 같은 것이 섞은 기석이 있어갖고 진짜 좋아. 안 그래도 우리 할아버지도 농사하셨거든요. 그래? 네. 의욕 하나는 대단한 네 사람. 잘 땄죠? 응. 잘 땄어. 농촌의 아들. 또 우리 손님 아니다. 우리 작은 아들 손지가 이렇게 커. 마늘쪽 맛이 궁금했는지 일하다 말고 슬쩍 맛을 보는 진섭이. 안 매워? 맛있네. 어때? 먹어봐. 맛있어. 진짜. 아니더라고. 괜찮지? 응, 아무 맛 난다. 안 매워 별로. 이제 매울 거야. 아이고, 또 속고 말았네요. 마늘 같아. 먹으면 사는. 끝맛이 매워요. 뒤로 갈수록 마늘 그 찡한 맛? 매워. 속이 비어 있으면 아니야 마늘 좀. 아, 그거 맞아. 가마님, 이거 속에가 이렇게 막 비어있으면 아니죠? 아, 아니요. 봐봐, 아니잖아. 소주만 장군한테 뭐 하는 거야? 그런 거 띠뿜 안 돼. 근데 속에 꽉 찬 거 채야 되죠? 아마. 오빠 그렇게 하면 안 자란다고. 신중하게 따야 돼. 근데 신중하게 지금 따고 있잖아, 그래가지고. 어, 대박. 왜요? 나 마늘 뽑았어. 네? 마늘 뽑았어. 어디요? 아, 어떻게. 뭐예요? 마늘인데?
잘 안 큰 거죠? 다 심어요, 빨리. 뭐 하는 거예요? 남의 밭을. 농촌의 아들이라더니 이거 체면이 말이 아닙니다. 그거 중구엔 큰 놈 하나 있다. 여기? 아니. 그 손 앞에. 여기? 한번 거기서도 보이세요? 여기도 하나 있고. 마늘종 하나 따는 것도 생각처럼 쉽지 않습니다. 괜히 방해가 된 건 아닌지 청춘들은 미안한 마음인데요. 그냥 보내기 아쉽다며 자꾸만 챙겨주는 할머니. 감사합니다. 보고 또 봐도 좋은 손자 손녀들 같나 봅니다. 그래. 얼른 가. 좋지. 기분이 100%지. 그날 오후. 오늘은 1년에 한 번 낭도의 특별한 행사가 열리는 날인데요.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잠시 후 10시 50분부터 저녁을 할 예정이니 빨리 나오시기 바랍니다. 바로 오늘은 마을 공동으로 바지락 캐는 날. 물때가 되자 마을 사람들 총 출동. 마을 행사에 우리 청춘들이 빠질 수 있나요? 다들 호미 하나씩 챙겨들고 주민들의 저금 통장 갯벌로 나섰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밥 올라가. 네. 너다지네, 얼른 많이 파서. 드디어 본격적인 작업이 시작되고. 이거 바지락 1년에 몇 번 캐는 거예요? 오늘 처음이에요? 또 내일 타고 그럽니다. 1년 두 번 수확 안에 월요일과 바지락이 땀때보다 더 많이 나오네. 갯벌을 들쳐낼 때마다 그 모습을 드러내는 튼실한 바지락. 색깔이 무슨 색이에요? 낭도 바지락이라고 하면 어디서든 알아준답니다. 상인들 말로 금테두리가 돼서 좋다고. 아, 금테두리가 지어서 좋다고? 이게 낭도 바지락만 이럽니까? 이 낭도라도 저 뒷마을에는 안 건데요. 마을 앞에서. 아, 이 마을 앞에서만 나오는 게. 이건 대롱. 대롱? 대롱. 이름이 대롱. 아, 이건 바지락이 아니에요? 대롱. 아, 오시죠. 시커먼 갯벌 속에서도 알짜배기들만 골라내는 청춘들. 그렇게 갯벌에 잘 적응하나 싶었는데 갯벌에 발이 빠져 오도 가도 못하는데요. 와, 이거 진짜 안 빠진대. 진짜 안 빠진대? 어떡하지? 여기 살아야 되나? 옆으로 봐야 됩니다. 손 잡아. 한 짝발만 빼. 아니, 아니 신발이 아예. 신발이 땅으로 떨어져 보려 그래. 믿나봐. 얼른 쇠지옥으로 올라가야지 빼갖고. 결국 보다 못한 할머니의 도움으로 간신히 위기를 넘긴 지은이. 얼른 가보러 오고. 응. 할머니 찾아. 지금 얼른. 서 있기도 힘든 갯벌이 익숙해질 만큼 세월이 흘렀고 그 고단한 세월에 몸이 먼저 바닷사람이 됐다는 안악들. 거친 바다에서의 삶을 어떻게 다독여야 하는지도 안악들은 잘 알고 있습니다. 한잔 해봐. 노래 보내. 한잔 해봐. 부끄러워하는 정민이를 대신해 넉살 좋은 진권이가 나섰는데요. 너는 그냥 가만히 있어. 다 내가 해줄게. 내 몸에 둥지를 들어봐. 세상은 요지경 속이다. 여기도 저기도 작아가 빠진다. 최고. 여기서 연예인 해야겠다. 연예인. 최고. 흥
정겨운 노래 한 자락에 고단함을 달래는 사이 어느새 작업은 막바지에 접어들고 마지막으로 바지락을 옮기는 일만이 남았는데요. 그 무게도 만만치 않은데 직접 이고 지고 옮기느라 고생께나 하는 청춘들. 비록 지금은 당장이라도 쓰러질 것처럼 힘들고 고단해도 돌이켜보면 섬에서 보낸 모든 순간들이 지친 일상을 버티는 힘이 돼줄 겁니다. 도시에서 막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마음대로 막 돌아다닐 수 있는 환경과 많이 달랐지만 즐기다가 시간 가는지도 모르고 금방 지나간 것 같고 다 각각 다른 학교 친구들 만나서 이렇게 하는 것도 솔직히 인연이잖아요. 그래서 너무 뜻깊고 좋은 시간들이었던 것 같아요. 항상 저희 보시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자기 손녀, 손자 같다. 그러면서 자기 가족 이야기를 해주시는 게 그게 저희가 친근하다는 것처럼 느껴져서 더 좋았어요. 매자할머니 하고 부를 수 있다는 게 뭔가 진짜 섬의 일원이 된 것 같아요. 진짜 섬 사람이고 그게 뭔가 같이 친해졌다는 느낌이 확실히 드는 것 같아요. 어때 보면은 돈 주고도 할 수 없는 경험을 했다 생각하거든요. 왜냐면은 따뜻하다는 느낌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사람들이랑 와도 좋은 시간일 것 같아요. 제가 시골이 없어요. 근데 뭔가 시골 그 할머니 댁에 온 것처럼 진짜 그 하루하루 지날 때마다 제가 걸어가는 길들이 다 눈에 익은 길이고 막 인사드리면 제 얼굴 알아봐 주시고 그래서 너무 좋고 정이 많이 든 것 같아요. 짧은 기간이었지만 나중에 낭도 한 번 더 오고 싶을 것 같아요. 저는 많이 생각날 것 같아요. 돌아서면 또다시 그리워질 아름다운 섬 낭도입니다.